참사 당시에도 국가는 없었고 또 참사 이후에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습니다. 진실은 가려지고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수립 TF 단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집니다. 그저께 유족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 그리고 유족들의 분리 시도로 극심한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참사가 잊혀지지 않을까 두렵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절절한 유족들의 호소에 우리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립니다.